아, 숙소 너무 좋다. 아, 좋다, 이게. 우와, 짱이다. 내가 또 준비할 게 있거든? 어. 너네 제가 지금 쉬고 있어. 다음날 또 일정도 있고 해서 잠은 또 잘 자야 되거든요. 그리고 동생들 좋은 좀 숙소를 잡아주고 맛있는 식사를 좀 제가 가져왔죠. 오. 리더가 쏜다! 어? 뭘 쏴? 아, 니네 배고플까 봐. 뭔데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, 어? 아니네. 기대하세요. 어. 또 뭐야? 아, 새우. 갈치. 오, 갈치. 어. 와. 흑돼지 너무 맛있지. 오. 사실 먹을 게 너무 많아 제주도는. 치킨입니다. 어,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. 이거 그냥 속이 편해야 배달? 돼. 야, 네가 뭘 준비해? 배달시켰구만. 시킨 거야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내가 시킬 줄 알았어. 아니, 제주도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. 왜? 야, 저거 먹을 거 뭐하러 제주도에서 먹냐? 그러니까 여기 자는 게 낫지. 아니, 지금 제주도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. 여의도에서 저 비주얼 똑같이 시킬 수 있어, 여기서. 그러니까. 야식의 끝판왕들만 준비했습니다. 좋아하는 것들만 그냥 이건 누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봤을 때 신지는 싫어하는 것 같아서 부대끼 하는 것 같아. 야, 어때? 이 정도는 돼야 파티지. 근데 형, 여기는 제주도잖아. 어. 이제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준비해 주셨네요, 리더님. 참, 니네가 모르는 소리야. 저는 회를 정말 좋아하고요. 야. 갈치구이도 먹고 싶고, 아, 갈치조림도 먹고 싶고. 흑돼지. 맞아, 맞아. 제주도 갔는데. 아니면 미리 뭔가 잠 보고 나서 그 지배가 좋은데 거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지. 그렇지, 시장에 가면 그럴 줄 알아. 자기 미리 그리고 먹어도 그래. 갈치하고 구워주면 너무 감사하잖아. 저도 이제 일 끝나고 와서 힘들어서 이거 그것까지 다 하기 힘들더라고요. 시켜 먹어야겠다. 제주도 짬뽕은 달라. 왜? 뭐가 다른데? 다르죠? 해물이 다르다니까? 여기 KBS 공간 옆에 짬뽕집보다 안 나오는데? 순대는 뭐가 달라? 순대는 흑돼지 뭐 이런 돼지가 달라. 치킨은요? 치킨 닭, 얘 닭도 달라. 얘 섬닭이야. 오케이, 그럼 떡볶이는? 떡볶이는? 떡볶이 똑같지. 걔는 똑같아. 아, 치킨. 와, 맛있어. 야, 달라. 제주도 치킨 달라. 짬뽕. 와우. 진짜 살찌는 거밖에 없네. 와. 내 살이야, 완전 내 살이야. 종류가 김종면이잖아, 또 면 좋아해. 맞아, 면 먹는 거. 맛있게 맛있지, 다행히. 아, 그래도 형이 이렇게 준비한 건 고맙다. 그래. 너네가 이번에 또 고생 많이 했잖아, 녹음하면서도 고생하고. 응? 응. 나이 많다고 또 막 피곤하다고 그러고. 그러니까 좀, 응? 건강을 위해서. 건강식은 아니지, 그지? 아, 그런 식은 아니지, 밤에.